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는데요. 이 특별한 대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달장애인 농구리그가 한창인 코트 위. 이번 대회를 주관한 스포츠와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랜만에 열리게 된 대회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리그이기도 하고요. 좀 저한테는 좀 이제 이 리그가 좀 남달리 좀 이제 저한테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23개 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 그 팀들도 지금 섭외가 되게 어렵게 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회라 좀 저한테는 너무 기분이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비롯해 핸드볼과 풋살 등 관련 교육과 대회 참여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 발달 장애인들 있잖아요. 좀 그리고 운동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제 교육 서비스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열어주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립을 할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만난 이경원 대표는 모두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인프라 조성으로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에서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부여해 줄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와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구단 창단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발달장애인 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구단을 만들고 그 구단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농구라는 스포츠 말고도 이제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좀 확대해주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발굴되기를 원하고 그런 좀 선수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거든요. 시작을 맞이한 발달장애인 농구리그, 그리고 스포츠와 사람들. 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이들의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